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는 무엇을 말하냐면 온 몸에 두르게 되는 갑옷과 투구와 칼, 방패 그런 일체의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 full armor라고 해서 어느 한 곳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온 몸을 다 보호하는 것이 바로 전신갑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사탄과 싸워서 영적인 전쟁을 할 때 그 영적인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모든 면에서 빈틈이 없이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한 곳이라도 뚫리는 곳이 없이 우리가 온전히 full body protection, 우리가 다 이렇게 방어를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리비히의 최소량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리비히라는 독일의 식물학자가 처음에 말한 것인데, 식물의 성장을 좌우하는 것은 넘치는 요소가 아니라 부족한 요소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식물에게 비료를 준다고 할 때 비료 안에는 여러 가지 성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질소, 뭐 인산, 뭐 칼륨, 뭐 석회. 어느 여러 가지 그런 그 요소가 있을 텐데 어느 하나가 부족하면은 다른 것이 아무리 많아도 그 식물은 제대로 자랄 수 없다는 것이 그 리비히의 설명, 최소량의 법칙입니다. 즉, 최대가 아니라 최소가 잘 되는 것, 그것이 성장의 비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라는 것은 언제 자라냐면은 그냥 한 가지가 넘치고 많아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 부족한 것이 없이 채워질 때에 비로소 자란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전쟁의 승패는요, 아쉽게도 우리가 잘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가 잘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으로 인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 우리의 약한 점으로 인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좀 이 상황에서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 부족한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는 것에는 열심히 있는데 혹시 기도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또 기도는 잘 되는데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은 집중이 안 되고 혹시 잠이 오지는 않으십니까? 아, 믿음은 막 있는 것 같은데 혹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선한 행위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또 선한 행위와 봉사들은 열심히 잘하는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없다라고 느끼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내가 잘하는 것을 계속해서 발전시키는 것, 뭐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사실은 오늘 내가 부족한 것, 나에게 모자라는 것을 하나하나하나 채워갈 때 그렇게 완성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것,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 의의 흉배를, 호신경을 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골고루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검도 있어야 되고요. 평안의 신을 신어야 되고 이 모든 것이 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간구, 봉사, 말씀, 즉 내가 잘하는 것으로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영적 전쟁이 아니라 나에게 부족한 것을 다 채워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으십니까?